How are you? 오늘은 스키베이 토일렛 70화 파트 1이 거의 뭐 3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69화 파트 2와 더불어서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자, 야, 그 타카맨, 야, 저 몸으로도 어떻게 저 잘 싸우고 있다. 오케이, 스피커 부대 지원 왔고요. 거기에 타카맨 플라잉 비행 파츠까지. 야, 타티맨이, 어, 뭐야? 어, 코어에다가 에너지 주입을 해주는 거야? 오, 번개 일어나고 장난 아니야? 강력해졌다. 어, 나도 여기다가 쏴주세요. Nope. 넌 안 돼. 아직 멀었어. 뭐야, 나만 망따야? 너무하네, 진짜. 자, 그렇게 장비들도 다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리고 라지 카메라맨이 엄청난 뭐 또 레이저 장비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트팩도 이제 기본 지급이에요. 어, 뭐야, 여기 휴지 특별 출연이네. 하이 휴지. 아, 다포풍님이 또 휴지 전용 이스타에그를 넣어주셨네. 오케이, 좋았어. 자, 다음은 70화. 영상 길이가 무려 4분 30초예요.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어. 화염 방사기로 깔끔하게 지지주고. 와요. 오, 야. 카메라 무기 종류가 되게 많아졌다. 샷건 쓰는 애도 등장하고 말이죠. 아이고. 잠깐, 저 레이저는 아까 나왔었던 그 레이저 들고 있던 라지 토일렛이잖아. 이거 파괴력 뭔데? 오늘도 시크릿 에이전트인지 의문의 인물이 여기서 또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시크릿 에이전트 맞지, 근데? 와! 그냥 싹 다 한마콘이야! 샥샥샥샥샥. 야, 라지 카메라맨 요 정도면은 거의 뭐 혼자서 그 오락실에서 총게임하는 느낌 나겠는데요? 아, 나도 저거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꿀 재미겠는데? 오, 밀려난다. 어휴. 자, 지금 시점 자체가 아까 그 봤었던 레이저 라지 카메라맨이에요. 야, 이거 에임 좋은데? 이 친구 아주 총게임 좀 잘하겠어. 자, 레이저를 직접 보지만 라지 토일렛도 이제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쉴드도 생겼고. 오휴, 공격이 잘 안 통해 이제. 거기에다가 레이저에 로켓까지. 절대 우리 탁하면은 쓰러지지 않아. 잡아 버렸고요. 너 일로 와. 오오오오오오. 이거, 오, 어깨 파츠 쪽에 레이저 빔도 강화됐어요. 근데 그 코어에 파워 힘 부스터 받아서 그런 거죠? 펑! 잘하고. 이제는 뭐 기본적으로 뭐 G 토일렛 무기도 그냥 막 일반 토일렛들이 다 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파워들이 많이 스펙업이 됐어. 끝물이라 그런지. 자, 타카만이 깔끔하게 원거리에서 썰어주고. 좋아. 타스맨도 활약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들어보니까 타티맨이 빨리 오라고 얘기해주네요. 어, 타스맨도 타티맨에게 파워를 받았습니다. 힘을 주체를 못하는데요, 타스맨? 아, 이거 저번에 그거 생각나네요. 타카맨이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을 때 카메라맨들이 분노 모드에 들어갔잖아요. 어, 그거랑 비슷하게 저 코어에다가 에너지를 주입함으로써 한계를 뛰어넘은 타스맨 크레이지 모드 발동입니다. 따라라라라라라. 저 원래 한 발씩 쏘던 건데 거의 뭐 따발총 갈기는 것 마냥 날라다니네. 타카맨은 또 무기 뺏어가지고 이번엔 사성포까지 획득했어요. 대박. 우와, 잠깐만,
코어 레이저빔은 왜 이렇게 커졌어 또? 아니 원래 저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수돗물 물 쫄쫄쫄쫄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대 레이저포 그 자체가 돼버렸어. 어? 이 장면 익숙한데? 설마! 와! 오 간다 슈퍼 롤링 산다! 아 이거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하다 못해 추워요 추워.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또 나옵니다. DJ 토일렛이 왜 이제서 나와? 이거 그냥 잠깐 나온 거 아니었어? 등장하자마자 사라지고 아스트로 토일렛의 등장. 전에 G 토일렛 잡으려고 했을 때 순간이동하던 그 토일렛이잖아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네요. 팔이 없었잖아. 무기가 3개가 생겼어. 잠깐만. 와. 레이저 포도 잡을 수 있고 무빙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니들은 전부 죽을 것이야. 또 가볍게 회피해주고 반사. 어, 또 굉장히 빠른 속도 초고속 이동으로 슉 사라졌습니다. 공격은 막아냈지만 아 G토일렛 이상의 좀 성가신 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어벤져스들 걸벤져스. 어 얘네들도 뭔가 업그레이드 잔뜩 하고 왔는데 칼도 여러 개 생겼고 쌍칼에다가 그리고 저격총도 레이전과 저격총도 막 생겼네. 근데 왜 TV 부분만 그 업그레이드가 없냐? 뭐 있겠죠 따로? 자 안쪽으로 빨리 들어가. 좋았어. 최종 결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 먼저 그 선 진입한 암살 스피커맨과 쌍뚜루뻥맨 일행들. 그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같다. 어? 어라? 뭔 소리야? 뭔 소리야?